메데이아와 이아손의 만남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전부인 여자와 권력이 전부인 남자의 잘못된 만남. 에우리피데스는 이 잘못된 만남을 안타까워하는 유모의 대사로 작품을 시작합니다. 아르고호가 지푸른 쉼플레 가데스를 지나 콜키스 땅으로 날아가지 말았어야 했거늘 펠리온산의 계곡에서 소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영웅들이 손에 노를 잡지 말았어야 했거늘 영웅들은 펠리아스 왕을 위해 황금 양피를 찾아 떠난 자들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내 여주인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욕망하여 마음이 흔들려서 이올코스 땅의 성체로 항해하지도 또 여기 이 코린토스 땅의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지도 않을 텐데.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이아손이 고향을 떠나 아르고호를 타고 콜키스 땅으로 갔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아손은 원래 이올코스의 왕자였습니다. 이올코스는 현재 아테네 북서부 그리스 중앙에 위치한 항구 도시 볼로스 지역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아손의 아버지가 펠리아스에게 왕위를 빼앗기면서 이아손은 위기에 빠집니다. 권력력이 강했던 펠리아스는 다른 형제들도 쫓아내고 이아손의 아버지를 지하 감옥에 가둔 뒤 이올코스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아손의 아버지는 펠리아스가 이아손을 죽일까 두려워 반인 반마 켄타우로스족의 현자인 케이론에게 이아손을 맡겼습니다. 케이론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수많은 영웅들의 스승이었고 우리들에게는 밤하늘에 빛나는 궁수자리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아손의 아버지는 아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내가 빼앗긴 자리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이올코스의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너다. 펠리아스를 몰아내고 네가 왕위에 올라야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아손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펠리아스를 물리쳐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왕권을 되찾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자 신이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삼촌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랐을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욕망하기도 전에 특정한 욕망을 강요받은 셈이죠. 그 욕망은 권력을 향해 집중되었고 그것이 이아손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권력이 그의 존재 이유이며 권력이 전부인 남자 이아손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메데이아의 아버지 아이에테스 왕은 수호 성물인 황금 양털을 내줄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과제를 이아손에게 내죠. 아이에테스는 막 콧구멍에서 불을 내뿜는 그런 무시무시한 황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놈에게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간 다음에 용의 이빨들을 씨뿌리고 거기서부터 태어나는 전사들을 제압한다면 황금 양털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라는 거죠. 이아손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아손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죠. 수호신 헤라가 가만두고 볼 수 없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를 이용하여 사랑의 화살을 메데이아에게 쏘도록 한 거죠. 당연히 화살을 맞은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보고 첫눈에 반했겠죠. 그녀의 가슴 속에서 이아손에 대한 사랑이 점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메데이아였을까요? 메데이아는 약을 잘 다루는 마법과도 같은 특출한 재주가 있었는데요. 그 능력이면 이아손의 문제를 여러모로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죠. 사랑에 불타오른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황금 양털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약을 창과 방패 그리고 온몸에 바른다면
당신은 황소의 불길을 견딜 수 있고 그놈들에게 멍에를 지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신께 맹세하세요. 그리고 저를 당신의 조국 이올코스에 데려가 주세요. 자, 절망하고 있던 이아손에게는 한 가닥 구원의 불빛과도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데이아에게 특별한 애정도 없는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랑을 이용한다는 비겁한 행동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뭐 그 제안을 못 받아들일 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돕겠다고 나선 메데이아가 정말 사무치게 고마웠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아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아손은 고심 끝에 메데이아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사실 그는 지금 다른 선택을 할 그럴 상황이 아니죠. 삼촌 펠리아스에게 쫓겨난 어린 시절부터 그 순간까지 권력을 되찾아서 가문을 일으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아손의 삶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였고 그의 전부였습니다. 메데이아는 펠리아스의 딸들에게 아주 희한한 쇼를 보여줬죠. 큰 솥에 물을 펄펄 끓인 다음에 늙고 병든 양을 토막 내서 넣고 마법의 약을 뿌렸습니다. 잠시 후 솥뚜껑을 열자 어리고 튼튼한 양이 나왔죠. 펠리아스의 딸들이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놀라자 메데이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도 이렇게 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젊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에 솔깃한 펠리아스의 딸들은 아버지를 토막내서 가져왔습니다. 메데아의 쇼에 속아 넘어간 거죠. 나름대로 선의에서 한 일이지만 어리석은 판단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토막난 펠리아스를 솥에 넣었지만 메데이아가 그걸 되살릴 리가 없죠. 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펠리아스는 비명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끔찍하게 여겼지만 메데이아의 행동을 가만히 방관했던 겁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삼촌을 제거할 수 있었으니까. 그의 목표는 오로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주입된 욕망, 권력에 대한 의지가 이아손을 그렇게 지배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아손은 끝내 왕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본 이올코스의 사람들이 메데이아와 이아손 부부를 내쫓았던 겁니다. 권력을 되찾기 위해 메데이아의 사랑을 이용한 남자 이아손, 그리고 이아손의 권력욕을 이용해서 사랑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여자 메데이아, 그들의 결합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향해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올코스에서 추방당한 두 사람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코린토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코린토스에서 몇 년간은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못 가 금이 가버립니다. 코린토스에서 메데이아의 두 아들을 돌보는 유모의 말을 들어보시죠. 모두가 적대하고 가족관계는 병들었어요. 이아손이 제 아이들과 내 여주인을 배신하고 왕가와 혼인하여 바로 이 땅을 통치하는 크레온의 여식과 결혼하여 잠자리에 들었으니까요. 나의 마님 메데이아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서 고통의 몸을 맡긴 채 온종일 눈물을 흘리고 여유어가면서 자신이 남편에게 부당하게 당했음을 알고는 얼굴을 들지 않고 땅에서 두 눈 돌리지 않고 친구들이 충고해도 마치 바위나 바다의 파도처럼 듣고 있답니다. 유모는 불안에 떨면서 안절부절합니다. 이아손이 메데이아를 배신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죠. 코린토스의 왕이 이아손에게 반했고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왕국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권력을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아손은
크레온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는 권력을 차지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해왔던 메데이아를 버리고 자신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크레온 왕의 딸 글라우케 공주와 재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하손, 내가 퍼부은 비난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해요. 내 남편은 공주와 결혼하여 내 아이들의 형제를 낳아주고 우리를 가장 이롭게 하려는데 나는 인정하고 동의해요. 이런 결혼 동맹을 맺은 당신이 현명한 자라는 것을. 반면 나는 어리석었죠. 그러면서 메데이아는 이하손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떠날 것이며 아이들은 이하손이 새로운 신부와 함께 잘 길러주길 바란다고 덧붙입니다. 심지어 메데이아는 공주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하는 의미로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메데이아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남편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전격적인 복수를 위한 치밀한 작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이하손과 함께 나타난 아이들이 공주에게 선물을 주자 공주는 매우 기뻤습니다. 은혜 가시 같던 메데이아가 떠난다니 기뻤고 게다가 선물도 너무나 멋졌던 겁니다. 메데이아가 준 화려한 머리띠를 머리에 둘렀고 곱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죠. 하지만 곧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메데이아가 그 선물에다 몹쓸 마보의 약을 발랐던 겁니다. 이를 곁에서 직접 목격한 이하손의 하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주는 안색이 변하더니 균형을 잃고 사지를 부르르 떨며 걸어갔는데 가까스로 옥자 안에 쓰러져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 올린 황금 화관은 모조리 잡아먹는 불꽃에 경이로운 불길을 뿜어냈고 당신 아이들의 선물, 섬세한 가훈은 이 불행한 여인의 하얀 살을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정수리에서는 화염과 뒤범벅된 유혈이 방울져 떨어지고 있었고 뼈에 붙은 살들은 마치 뚝뚝 듣는 소나무 송진처럼 미지의 독약에 물어뜯겨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광경, 우리 모두 시체에 손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공주의 아버지 크레온은 이 상황을 모르고 딸을 구하기 위해 그녀의 손을 잡자 둘 다 불길에 휩싸여 까맣게 재가 되고 하얀 뼈만 남았습니다. 희대의 판무 파탈 메데이아가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틀어 가장 사이코패스인 인물로 불릴만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불길에 휩싸인 공주가 샘물에 몸을 던졌지만 불길은 꺼지지 않고 결국 그녀는 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코린토스의 아폴론 신전 서쪽에 있는 그 샘은 이 신화를 담아 글라우케의 샘이라는 이름이 붙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내 결심은 확고하오. 빨리 내 자식을 죽이고 이 땅에서 도망치는 것. 여유 부리다가 아이들은 다른 적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해서는 안 돼. 아이들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면 아이를 낳은 바로 내가 죽일 것이다. 자, 무장하라, 담대한 마음이여. 왜 주저하느냐? 무시무시한 불행이지만 반드시 감행해야만 한다. 자, 불쌍한 나의 손이여, 검을 잡아라. 잡아서 고통에 찬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사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이전에 메데이아가 자식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자식을 죽여서 남편에게 복수한다는 이야기는 에우리피데스가 처음으로 만든 것이죠. 메데이아의 복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미우면 남편을 닮은 아이들도 밉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걸까요? 자식들을 죽인 메데이아를 보고 이아소는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가 메데이아를 잡고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아손이 메데이아를 잡기 전에 메데이아의 할아버지인 태양신이 그녀에게 뱀이 끄는 수레를 보내주었고 수레는 두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은 메데이아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아손은 아이들의 시신이라도 달라고 외쳤지만 메데이아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배신한 것은 이아손인데 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을 죽였을까요? 메데이아가 대답했죠. 당신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아손을 죽이면 이아손의 고통은 그것으로 다 끝납니다. 하지만 이아손이 살아있으면 두고두고 괴로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권력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이아손에게 두 아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후일을 기약할 수 있는 희망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죠. 따라서 이 두 아들을 죽인 것은 이아손이 평생을 두고 쟁취하려고 했던 권력,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을 철저히 짓밟아 이아손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제거한 겁니다. 아이들이 죽으면 메데이아 자신도 고통스럽겠지만 이아손에 대한 완전한 복수를 위해 그것마저도 이를 악물고 참았던 겁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메데이아가 어쩌면 사랑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조국을 배신하고 동생까지 죽였던 자기 자신을 징벌하려는 마음에서 자식까지 죽였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잔인한 복수극인 이 메데이아는 20세기, 21세기에도 여전히 연극과 영화 속에서 다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큰 화제가 됐던 명대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기억나시죠? 남편의 불륜으로 삶의 금이 간 부부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 원작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작품 역시 메데이아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김희애 씨가 열어냈던 지선우라는 캐릭터가 바람난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 마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암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널 고통스럽게만 할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평생을 자식 잃은 지옥 속에서 살게 된 소감이 어때? 응? 라고 말하는 부분은 죽은 자식의 시신을 실은 뒤 뱀 수레를 타고 날아가는 메데이아에게 아이를 왜 죽였냐는 이아손의 물음에 대해서 너에게 고통을 주려고 라는 메데이아의 답변을 떠올리게 합니다.